최창주 매니저의 필살기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반도체 파운드리 수요 증가 최대 수혜.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세 번 갖고 나왔어요. 지금 예. 세 번째예요. 근데 다 두 번은 수익 내고 나왔거든요. 시장이 어려울 때 제가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 종목 얘기하겠습니다.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 시장이 어려울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주도업종 내에서 가장 강한 대장주를 공략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 저 샀어요 또. 마이너스권에서 새로 그 대장주를 샀거든요. 예. 뭐 내일 빠져도 뭐 주식시장 일주일하고 말 것도 아니고 3일 할 거 말 것도 아닌데 올라갈 때 사는 스타일은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DB하이텍 같은 경우 너무 재밌어요. 내일 아침에 개파락 떨어지면은 뭐 수익 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중국의 그 SMIC 세계 그 4위의 그런 그 파운드리 관련된 회사를 지금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랬을 적에 가장 경쟁 회사가 어느 회사가 가장 경쟁 회사가 됐냐면은 파운드리 그 8인치 관련돼서 그 경쟁하는 회사가 DB하이텍입니다. 그래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수혜가 되는 거예요. SMIC 거래하던 그런 글로벌 그런 그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이 DB하이텍 쪽으로 물량을 더 그 수주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풀캐파로 지금 가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다가 새로운 그런 수요가 생긴다 그랬을 적에 아마 캐파 증설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좋고 중장기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뭐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된 예. 시장 자체가 삼성이 지금 뭐 그 네덜란드 갔다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그런 업황에 속해 있다는 것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도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PR이 한 10배 정도밖에 안 돼서 밸류도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 보시면은 완전히 패턴 자체가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기간 조정이죠. 이것도 종합지수 차트랑 비슷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고점이에요. 가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면은 34,000원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종가상으로. 그리고 39,000원대 종가상으로 올라간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38,900원은 매도 자리고 34,500원대는 매수 자리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증시가 약간 밀릴 거고 유럽 시장, 독일 시장이 3% 하락하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요. 약간 수정을 하겠습니다. 34,700원부터 34,700원 35,500원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4만원이라고 책정을 했는데요. 예. 언제든지 38,000원 이상 올라오면은 저는 매도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4만원입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34,000원이 살짝 강하게 이탈되는 부분인 33,0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예. DB하이텍이 33,000원을 깨고 내려갔다. 다른 종목들도 더 많이 빠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흔들리지 네. 않는 이상은 뭐 33,000원 이하로 안 내려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35,850원이었습니다. 34,700원, 35,500원 사이에서 잡아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4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33,000원을 잡아주셨습니다.